소개를 보령시 여성단체협의회 강순자 회장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설 중에 오시느라 고생도 많으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자리를 다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 뒤로 하시고 오늘 참석해주신 김태웅 의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각 단체별 회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 역량 강화 교육 및 보령시 여성단체협의회장 이취임식 및 보령시 여성계 신년교례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자유롭고 자유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대한 사랑 대하나니 이리고 바로 나아졌으며 본회의 발전 미래지향적 사고로 열린 사회 보령시 여성은 선조들의 값진 문화유산을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하여 후세의 교육의 바른 지표로 삼는다. 하나, 우리 보령시 여성은 생활의 주체로서 생산적인 경제활동에 힘쓰고 살기 좋은 환경을 가꾸어 나간다. 우리 보령시 여성은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통하여 지역 공동체의 주인으로서 여성의 지위를 나아가 평화 통일의 길잡이가 될 것을 다짐한다. 바로 우리의 이 취임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에는 어느 해보다도 우리 여성단체 협의회가 여성의 사회적 참여 확대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으며 몇 년간 추진해오던 사업들은 성과물로 우수 지방단체상 수상 등으로 자랑스러웠습니다. 저에게 정말 뜻깊은 한 해로 자랑스러웠습니다. 저에게 정말 한 해로 기억에 남은 것입니다. 부족한 저를 따라주시고 응원해주신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는 여성단체가 되도록 신입 회장님을 도와 우리 함께 나갑시다. 22대 보령시 여성단체 협의회장으로 취임하는 강순자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2016년도 여성단체 협의회 이 취임식과 신년 교례회에 참석해 주신 내빈분들과 여성 지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글로벌 해양 관광도시 명품 보려 미소 친절 청결에 매진하고 계시는 보령시 김동일 시장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국회의 모든 일정을 오늘 뒤로 마무리하시고 이렇게 축하해 주시러 오신 김태웅 교육위원님 단체 협의회가 첫 발을 내딛는 한 해를 그려봅니다. 저는 개인 재임 기간 중
고령시 여성단체 협의회 회장으로서 여성의 역량 강화, 여성의 사회적 참여 확대와 4대약 근절 예방 활동, 소외된 사각 지대를 살피고 특히 여성 친화 도시 조성 사업 활동을 주 안점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젠더 문화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는 우리 시가 여성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여성 친화 아카데미, 양성 평등 주간 기념 행사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행사들을 추진함으로써 여성의 발전을 잘 이어왔다고 생각합니다. 희망과 변화의 결실을 맺었고 우리 여성들은 일과 양립을 잘 해왔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고령시 여성단체 협의회 발전의 가능성을 꽃피운 분들이 바로 여기 모이신 여성단체 회장님과 지도자 여러분들이십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금년에도 변함없이 저를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신다면 모든 일을 능히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올 한 해 가와 만사성 되시고 오늘 이 자리를 빛나게 해주신 내외빈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가시길 바랍니다. 우선 그동안 여성단체 협의회 발전에 헌신하고 임하신 정옥자 회장님과 새로운 주책을 맡아서 여성단체를 이끌어가실 우리 강순자 회장님을 비롯한 여성단체 회원님들과 함께 여성 지도자 여러분께 반갑고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즘 여성 대통령이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알려졌는데 지난주에는 대만에서도 최초 여성 총통이 당선되는 등 여성의 사회적 참여와 권익이 크게 신장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성의 일터와 가정 모두에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이 구성될 때야 비로소 우리 모두가 건강해지고 개인과 가정 만세보령이라고 하는 행복 공동체가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금년 새해에 글로벌 해안 관광도시 명품 보령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문을 열었습니다. 이 명품 보령, 새해 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 함께하고 계신 여성 여러분들의 힘이 저는 이 새해 시대를 속도를 낼 수 있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부고속도로 되어 있는 정치사회 경제의 모든 축을 이제는 서해안 고속축으로 옮겨야 됩니다. 충청남도청이 옮긴 지 4년째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이 속속 추진되고 있어서 앞으로 서해안 시대가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앞으로 열심히 우리 900의 공직자는 뛰고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명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명품은 정직과 진실이 담아있어야 되고 그 위에 정성이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정성을 담은 우리 명품 보령을 만드는데 여기 함께하고 계신 여성단체 협의회가 주축이 돼서 정말로 건강하고 행복한 보령을 만드는데 힘을 모아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특히 금년의 보령 시정의 화두는 대내적으로는 청년과 소통입니다. 모든 것이 깨끗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청렴을 견제하면서 하면 할 수 있다고 하는 새로운 긍정의 힘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우리 모두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소통과 성김의 자세로 다가갈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과정과 절차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여성을 뽑은 나라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어떤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했다라는 미국 같은 경우도 아직 여성 대통령을 뽑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대단하고 특히 여성들이 대단합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양성평등이니 아니면 지금 여권신장이니 이런 운동들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직 미세한 그리고 또 아직까지 사업지대가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고 극복하자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저는 여기에 지금 남성 우리 유흥석 의장님을 비롯해서 남성 의원 몇 분도 축하를 해주러 오셨는데 저는 그 시의원들이나 지자체에서 더 여성 의원들이 많이 사회에 진출해서 그리고 또 이 제도권에 진출해서 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소신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제일 좋습니다. 이선서는 지난번에도 저는 지역구가 시의원 지역구가 10군데인데 3군데를 저는 여성으로 우천을 추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성계에서 그 비례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역에서 여성활동을 하시고 지역활동을 하시면서 지역구를 선택하시면서 지역구 선택해서 많은 분들이 시의원을 되고 또 도의원도 되시고 또 국회의원도 되는 그러한 시대가 올 때에 여러분 저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또 여러분들께서 다른 지역에 위해서 아마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여러분들께 그런 사실 주문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는 관광도시고 또 많은 손님들이 오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여러분들께서 타 지역보다도 많은 봉사에 참여하고 군인들도 많이 오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우리 노령이 변하려면 우리 여성들이 열심히 해야 된다. 또 우리 여성들이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임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들어서 자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대와 희망 속에 힘차게 출발한 2016년도 새해를 맞아 고령 여성의 화학과 발전을 위해 큰 공헌을 하고 계시는 여성단체 회원 여러분을 만나 뵙고 새해 첫 인사를 남기는 점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시면서 영향력에 이임하시는 조목자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여성단체 협의회 회원 여러분이 선도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에 힘입어 고령 여성의 활발한 사회활동 참여는 물론 우리 고령이 글로벌 해양 관광 명품 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신임 회장님을 중심으로 회원 여러분이 더욱 혼연일체가 되어 여성 권익 신장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년 한 해도 여성단체 협의회의 건승과 여러분 모두의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제가 오늘 있잖아요. 우리가 여성 역량 강화라는 그런 그 타이틀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교육 겸 또 신년의 신회장님과 저희 본 예산만 가지고 오늘 967억 정도 됩니다. 이 967억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 6개 팀원, 저를 포함한 23명의 직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열심히 이렇게 복지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복지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시민들한테 저희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은 저희 여기 뭐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또 자원봉사센터라든가 또 우리 시설 제가 요양센터라든가 이런 여러 시설들이 자원봉사를 함께하고 계시다는 말씀. 저희 노인시책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이제 기초연금이라든가 또 노인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고 또는 노인생활시설 등급이자 또 재가노인시설 서비스지원 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이 또 독거노인 동거동락생활방 전화안보부기를 하는 것을 기본돌봄 서비스라고 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타사의계층이라든가 또 등급이자 노인들 중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이렇게 돌봄 서비스를 노인종합복지회관이나 지역자활센터 이런 곳에 위탁을 줘서 저희가 가구청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1등급에 있을 때 한 150만원 정도 되죠. 2등급이었으면 한 130만원 정도 되고 3등급에 있을 때는 한 115만원 되죠. 여기에 자기부담금이 한 15% 되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시설인데 노인장기요양법이 생기면서 그 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도 한 3분이 계십니다. 3분이 지금 고령원에 이렇게 있는데 그분이 계실 때까지는 우리 고령시에서 보호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이제 한 8,600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또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응급 운영 지원이라고 해갖고 우리가 1억 3,500인데 할머니가 뭐 불편하신 상황이 뭔가 하면 우리는 가스가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뭐 병원에 응급 병원을 가야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말씀을 지금 즉시 출동해서 연계해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독거노인 공동생활방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시장 정책 공약 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지금 16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너무 반응이 좋습니다. 저희가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효과를 보는 것이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어르신 공경사상이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함께 더불어서 공경사상이 붙어두는 그런 사업이 이 사업임으로 가셔서 노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몇십 가지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보건소라든지 또 건강보험이라든가 또 우리 노인의 지혜라든가 저희는 노인의 지혜를 줘서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노인들이 이렇게 치매 예방이라든가 또 건강 치료라든가 혈압 다양한 사업을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건강을 이렇게 그 유지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에 우리 여성 친화 도시는 이따가 제가 여기서 잠시 말씀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매진다든지 이렇게 할 때 이런 사업을 협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성 친화도시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막 말씀을 들어서도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그런 정책을 추진을 했습니다. 정말 외롭고 고독한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2013년도 지정을 받아가지고 저희 고령시에서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대상이 얼마나 되실까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저희 기초연금은 17,326명을 지금 다달이 17,360명 정도가 400억 1,300만원 됩니다. 400억 1,3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기초연금을 지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월별로 보통 한 30억 좀 넘게 이렇게 계속 집행이 되고 있어요. 또 부모당에 5명을 이제 7명을 대상으로 선정을 해요. 동네에서 선정을 하면 그 선정된 노인을 대상으로 구명회라든가 또 청년회라든가 또 마을회에서 이 부모당 여유 공간을 마련을 해서 이분들이 겨울 동안 11월, 12월, 1, 2, 3, 5개월 동안 그 지내시도록 여기에다가 그 생활 부식비, 주부식비 하고 연료비를 지원해 드리고 친구라든가 또 세면에 필요한 공급 부부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해서 5개월 동안 추위에 그 추위를 이겨내고 또 우리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 생활방을 이렇게 운영을 하는 제도인데 이거를 하다가 그 해보니까 동네에서 어르신들이 너무 이게 고독, 빈곤, 질병 이런 3가지의 그 3대 업종을 갖고 있는 것이 또 노인들이잖아요.
노인들이기 때문에 미리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모로만 생각하는 분은 술을 꺼붓하고 이 부분은 소외가 됐더라. 그래서 이렇게 프랑스에서 여러 학자들이 세미나를 하면서 선언을 한 것이 여성 친화도시예요. 그 여성 친화도시는 또 사회를 이끌어나가야 되는 진취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성이 행복해야 남성들이 행복하고 또 아이가 행복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이게 혹시나 이런 모든 다섯 가지의 시책들이 정책 환경 변화와 시각을 높여서 동화정책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 요구를 하고 있고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성 친화도시를